안녕하세요, 아재목수입니다. 오늘은 요즘 고심하면서 작업 중인 판토라우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토라우터는 좁은 면의 장부 가공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장비로서 라우터나 트리머 등과 함께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장부 가공용 지그만 있다면 어떤 장부도 쉽게 가공이 가능하며 여러 개의 장부도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파트는 코어 부분을 만드는 방법과 베이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도 꼭 눌러주세요. 판토라우터 코어 부분의 간단한 도면입니다. 먼저 30mm 자작나무 합판을 이용해서 코어 부분을 만듭니다. 코어의 크기는 라우터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 같은 경우 70mm 둘레의 트리머를 사용해서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원형으로 트리머가 들어갈 홈을 가공합니다. 홈은 70mm, 폭은 30mm입니다. 핀들 샌드를 이용해서 내부를 곱게 가공합니다. 루터를 이용해서 홀드에 맞게 코어를 가공합니다. 결합될 부분을 표시하고 체결합니다. 이렇게 나사를 이용해서 체결하면 코어가 완성됩니다. 핀이 삽입될 위치의 센터를 정확하게 표시합니다. 6800ZZ 베어링을 사용하였으며 베어링이 삽입될 위치에 홈을 뚫어줍니다. 코어는 직사각형으로 핀과 핀의 거리는 159×300mm입니다. 코어가 완성되었네요. 베이스 작업은 프로파일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원형 톱날을 알루미늄 커팅이 가능한 멀티 톱날로 교체합니다. 베이스의 크기는 400×600mm입니다.
간단한 조작 시연 영상입니다. 윗부분에 지그를 설치하면 중앙의 트리머 부분이 움직이며 복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다음 파트는 판토라우터 만들기의 최종 마무리와 함께 정확한 세팅과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누르시고 다음 동영상도 빠르게 만나보세요.